요즘 사람들에게 물이란 무엇일까? 그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요? 물 맛이? 그 어심은 못 사는 거라. 아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잖아요. 아껴 써야죠. 누구나 알고 있는 물의 소중함.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맛쓰다. 자유도 귀한 거라. 어르신들에겐 수십 리 길을 걸어가 길어와야 했던 생명수였고 지금도 제주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 귀한 물길을 지금 따라가 봅니다. 서귀포시 법한동 해안의 용천수 막숭물인데요. 여름날 아이들에겐 최고의 핫플레이스, 물놀이장이랍니다. 여기 와서 놀면 좋아요. 네, 네. 맨날 놀아요. 다이빙하는 게 좋고요.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 입술이 펄해졌네요. 네. 추워요? 네. 네. 왜 추워요? 여기 민물이니까 추워요. 2년 전에 열사병이 있었는데요. 몸이 자꾸 뜨거워져서 빙거마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용천수에 물 담근 몸 담그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좋더라고요. 한여름 더위는 기본. 몸에 열기마저 씻어준다는 용천수. 제주의 용천수는 어디서 왔을까요? 용천수는 땅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땅 위로 열린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따라가지고 소산하는 물입니다. 즉 용천수는 지하수거든요. 한라산 쪽에 내린 비가 투수성이 좋은 지질 구조 틈을 따라 가지고 땅속으로 침투해서 이제 해안변 쪽으로 사방팔방으로 이제 흘러서 내려오다가 해안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터져서 나와서 용천수 형태로 소산하는 그런 그 형성 과정과 순환 과정을 겪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로 배가 터집니다. 불어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우고 굽이쳐 흐르죠. 하지만 비가 그치자 금세 드러난 바닥. 화산섬 제주의 지질 구조 때문입니다. 암석들이 그냥 무작위로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용암이 흘러내릴 때에 쪼개지면서 무작위로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깊이가 평균 한 2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암석과 암석 사이에는 공간이 아주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폭우 자체를 이 암석 사이의 공간에서 물을 전부 다 흡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제주 자연의 허파. 초록의 숲, 곶자왈. 사계절 푸름을 간직한 곶자왈의 땅속은 풍요로운 빗물을 저장하고 지하수를 만드는 천연 공장인 셈이죠.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보다 더 많은 폭우가 내릴 때에도, 즉 시간당 100mm 이상이 비가 내린다 할지언정 이곳에서는 빗물이 지표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하로 땅속으로 스며들어 주기 때문에 산사태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하수로 전부 다 100% 함양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곶자왈이 지하수의 함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연간 강수량 2000mm, 1년에 내리는 빗물만 38억 톤. 땅속을 흐르던 그 물이 해안 용천수로 소산하면서 제주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뭐 제주도에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가장 관건인 것은 늘 이제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 곳이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안변 쪽에서 사시사철 소산하는 용천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을을 형성하는 조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족시켜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변에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그 들어서고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 해안가가 사람들이 주 생활 거주지로 이제 형성되는 그러한 설촌 과정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을 이루고 사람들을 모여 살게 했던 용천수. 그 귀한 생명수를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아침에 한 5시쯤에 독불민 일어나 빨래 할 거 놓고 또 채소 국 끓여 먹을 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와근에 그거 시청 가근에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제다 등 한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 아침이 5번 저녁 때 5번 소중한 식수이자 생활 용수였던 용천수. 허벅으로 물을 전하르며 살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의 삶은 힘겨웠습니다. 공동수도는 여름에는 한디 겨울에는 그 차가워. 겨울에 이물이 따뜻해. 그러니까 이물을 길어다그네 식구들도 먹고 밥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이 지금은 이렇게 말랐는데 그때는 물이 막 차고 넘쳤어. 그러면 여기서 물 허벅을 쳐서 요런 와근에 저다가 먹고 요로 흘러내리는 건 빨래하고 소물 먹이고 그랬지. 한때 중문동의 식수였던 군물은 작은 샘을 파서 만든 봉천수 물통인데요. 용천수가 없는 마을에선 이런 봉천수도 귀했습니다. 중문에는 물이 천재연에 가까이 큰 물은 있지만은 천재는 원래 계곡이 깊고 그전엔 접근이 어려웠어. 또 이 동네는 너무 머니까는 그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까운 데 물통을 마련한 게 이 물인데 이걸 잘 파서 관리하면서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중문 동중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 소중히 아꼈으며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생명수. 최근 그 용천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천수가 최근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지하수 개발이 성공을 하고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수도가 집집마다 보급이 되고 이러한 그 물 이용의 어떤 큰 변화들이 생겨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용천수는 이용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또 지하수 개발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러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용천수의 뭐 수량적인 부분에도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고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5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제주 물 사용의 기원을 열었던 용천수. 그리고 소중한 제주의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비가 내렸을 때에 땅 속으로 침투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최대로 확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에서는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골프장과 같은 큰 공사를 하면서 지하로 이제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투수 면적을 아주 많이 줄여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투수 면적이 줄어들므로써 제주의 지하수 생성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수십 년 용암지층의 틈새를 흐르고 흘러 솟아나는 제주의 물. 용천수로 솟아난 그 귀한 생명수를 아끼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 그 소중한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